한국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야기 김중혁의 1542.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크레이그 질레스비 감독의 아이토냐입니다. 저는 그냥 스포츠 스타의 성공 이야기인 줄 알고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한 인간이 얼마나 파멸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한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이 영화는 편집이 정말 빠른 데다가 영화의 음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노래는 바로 지지탑의 Sleeping Back이라는 노래입니다. 지지탑 하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지지, 뭐 이렇게 만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탑의 음반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순서대로 채워야 되는데 Z로 시작하는 아티스트가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은 자이언티가 있지만 그때는 자이언티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탑이라는 그룹의 CD는 무조건 사서 Z를 채워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지지탑의 슬리핑백을 쓰는 타이밍이 참 묘한데요. 이 토니 하딩의 첫 번째 경기 장면은 이 바로 슬리핑백이라는 노래를 씁니다. 다른 선수들은 클래식에 맞춰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토니 하딩은 슬리핑백이라는 블루스락의 히트곡을 가지고 아주 발랄한 안무를 선보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선수들과는 달라, 내가 바로 토니 하딩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굉장히 높은 뛰어난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족적이고 참하고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데 반해서 토니 하딩은 그런 이미지에 맞춰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God, you don't like the way I dress or talk or any of my music. It's like you just want me to be an entirely different person. 그래서 이 Sleeping Back이라는 선곡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지탑의 Sleeping Back이 있다면 마지막에 이어지는 노래가 도리스 데이의 Dream or Little Dream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이자 토니 하딩의 꿈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음악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곡이 중간과 후반부에서 영화 전체를 설명해주는 곡이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지탑의 슬리핑 백을 오늘의 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한 곡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야기 김중혁의 1542.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아이토냐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 지지탑의 슬리핑 백이었습니다.